황인범 가는 올림피아 코스, 챔스리그 예선 탈락. 황인범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음 시즌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리스 프로축구 올림피아 코스가 UCL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했다. 올림피아 코스는 28일 홈인 그리스 아테네의 카라이스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카비 하이파와 2022시에서 23시즌 UCL 2차 예선 2차전에서 0-4로 패했다. 지난 21일 열린 원정 1차전에서 1-1로 비겼던 올림피아 코스는 2차전 대패로 합계 1-5로 UCL에서 탈락하고 유로파리그로 밀려났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프리킥 실점을 허용한 올림피아 코스는 후반에 내리 세 골을 내주며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이번 시즌에는 황인범이 UCL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남았지만 이미 지난 26일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황인범은 올림피아 코스 입단을 앞둔 상태다. 지난 25일 현지 스포츠 신문 포스톤스포르는 황인범은 3년 계약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연봉은 100만 유로를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림피아 코스는 지난 시즌 자국 리그에서 우승해 UCL 2차 예선에 진출했으나 이날 패배로 UEL 예선으로 밀려났다. 러시아 루빈 카잔에서 뛰던 황인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임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뒤 지난 4월 FC 서울과 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K리그에 복귀했다. 국제축구연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와 계약 임시 중단 규정을 2023년 6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하자 이달 중순 서울과 계약을 연장한 황인범은 올림피아 코스 이적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럽 무대 복귀를 눈앞에 뒀다. 장영우 기자, 저작권자 서울신문사.